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기뻐합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레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카이레인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라. 카이레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물론 기뻐합시다 하는 뜻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코가 쑥 빠지고 지쳐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힘내, 힘내 그러죠. 그걸 또 미국 사람들은 cheer up, cheer up 그럽니다. 힘을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북돋워 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항상 힘냅시다. 또 기뻐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믿음의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뭐라고 격려하느냐? 힘내. 또 기뻐합시다. 여기 원어로 한다면 카이레인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짧게 인사를 끝내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현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나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시험 당하는 거 시험 안 당했으면 좋겠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셔서 항상 복을 받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더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경고를 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렇지만 취업,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제가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 보살은 스님이 아니고 스님 다음으로 열심히 불심이 특심한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근데 보살을 했던 그 노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절에 가면 합장을 하죠. 교회 나와도 합장을 해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인사하는데 막 합장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합장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신앙생활하고 집사님이 되시고 믿음을 가진 얘가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혹시라도 예수 믿어서 잘될줄 알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시련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은 실망해서 아, 이제 나 다시 절로 갈 거야. 다시 불교 믿을 거야.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분들은 여전히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다 만사형통으로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앞에 많은 시험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지. 그분들은 불교에서 개신교로 예수 믿고 개종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잘 견뎌 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다른 임지로 갔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현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했어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시험 안 당해. 예수 믿으면 다할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그 얘기 듣고 당장 예수 믿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 엄청난 시험이 오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저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잘 되지도 않던데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야고보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런데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은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디아스포라라. 같은 동포인데 여러 곳에 타국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데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인종이 달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대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죠. 그러나 솔직하게 박자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태평성대,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시련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환란과 전쟁의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렇게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은 다른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난리가 나면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각오합니까? 지금까지 평안할 때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핍박받을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와 같이 평안할 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면은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아, 참 그때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죄와 여러 가지 비난의 시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한 시험, 타락에 대한 시험, 유혹의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잘 되면은 편해지겠지, 안 그래요. 잘 되면은 돈, 쾌락, 세상의 탐욕, 그리고 미혹, 유혹하는 것들, 나를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시련이 오고, 또 환란과 전쟁이 오고 난리가 나면 그만큼 또 육신적인 삶이 핍절이 되고 내 목숨에 위험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믿음 위에 서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데 아침마다 자기를 두드려 패고 분초마다 자기를 시험들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욥이 당하는 것만큼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초마다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 또 저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우리나라 역병이 많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위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시시때때로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빗발치는 질병과 사건 사고를 피해서 하나님이 물론 피하게 해주셨죠. 피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인가. 어떤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런 위기 중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시험과 위기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동안 영적으로도 많은 시험과 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상황이 되는 많은 영적인 시험과 고난도 있었다 그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걸 즐깁니까?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저 사람이 싫은데 만날 때마다 싫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즐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꼭 즐기라는 말보다도 이 심장 전문의이기 때문에 심장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심장의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털어버려라. 뭐 즐기기까지는 못해도 피할 수 없으면은 털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은 피할 수 없는데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경우를 밭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기쁨조차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낙심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역시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넘쳤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영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성도가 얼마나 말씀을 마음 밭에 깊이 깊이 심어놓느냐. 말씀에 그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그냥 가서 그 정성만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은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뭐 읽어라 또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뭐 주입을 시키고 막 그래요. 아 그냥 나는 잠깐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또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지?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말씀 위에 뿌리가 없으면은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 당시 기분으로 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때 뿐입니다. 금방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나한테 욕하면은 뭐 없어요. 뭐 예수고 뭐 하나님이고 없어요.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힘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뿌리로 근거해서 기뻐하고 힘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죄의 유혹과 육체 정욕을 이기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뭐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가 이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많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제자들,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이때 핍박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쳐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각각 지역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또 그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진실한 성도들을 다 끌어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격려하고 힘을 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는 뭐 적은 숫자지만 또 어떤 교회는 뭐 100명, 500명, 1000명, 1만 명, 대형교회는 뭐 몇만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요.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막 충만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 문을 열고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흩어지면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흩어지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나가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혼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혼자서 시험을 이기고 혼자서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데 각자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사복음서나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구약의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편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헤어져서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운전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내 개인적인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개인적인 자리에 함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국의 선교단체 중에서 북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성경책이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두툼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가죽이나 또는 비닐로 해서 양장판으로 해서 만든 고급스러운 성경책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커다란 성경책을 가방에 넣거나 또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저분은 교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경찰이 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두툼하고 좋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는 당장 잡혀가지고 보위부에게 잡혀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생하는 것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들은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서 얇게 만들어서 숨겨놓거나 혹은 손글씨로 종이에 깨알같이 성경 말씀을 써서 성경책이 아닌 것처럼 숨겼다가 몰래 꺼내서 읽어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로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낱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성경책을 다 잘라가지고 낱장으로 만들고 또는 필사로 벗겨서 편지처럼 가슴에 안고 다녀요. 이 가슴 속에 숨기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핍박이 심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그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 말씀을 꺼내서 몰래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그것을 읽어보고 다시 힘을 얻고 힘을 내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이 많은 디아스포라는 누굽니까? 바로 북한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외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힘을 내어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무슨 시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덕을 손해를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힘내, 기뻐해, 무슨 근거로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여기 사도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고 이런 경우는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다 모든 상황을 기뻐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가을꽃 축제로 지역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수많은 가을꽃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화려하게 피어있는데 이 꽃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냥 젊은 청춘 남녀들만 올 것 같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노모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부끄러우니까 몸이 너무 노쇠하셔서,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볼 때는 한 9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종종 보여요. 휠체어로 밀고 나와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름다운 가을꽃을 좀 구경해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서, 강아지 이렇게 유모차 데리고 나와서 강아지들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꽃을 구경하러 옵니까? 꽃이 뭐길래? 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꽃을 보면은 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꽃을 보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아무리 마음이 악한 그런 사람들도 꽃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죠. 꽃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련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 그 당시는 목침을 당했어요.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짐승들에게 던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취업, 리조이스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힘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엄청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보면서 기뻐하진 않죠. 어이 저 더러운 쓰레기. 그런데 쓰레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짝반짝하는 뭐가 있길래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쓰레기가 기쁜 것이 아니고 쓰레기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막 활짝 웃는 거예요. 막. 야 힘내자, 다이아몬드다. 그러면서 쓰레기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겠죠.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지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증명을 위해서 주어진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해서 사실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의 신뢰가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의 시험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시험을 증명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쓰레기 같죠. 정말 지긋지긋하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과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하심을 찾아냅니다. 그게 가치예요. 시험의 가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된다. 믿음의 시련. 그냥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냥 뭡니까? 뭐 사소 고생도 될 수 있고 아주 개고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은 나의 믿음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신가를 찾아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찾으면은 내 믿음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시험 당하기 전에 가치가 만약에 50이라고 그러면은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잘 거치면은 내 가치가 500, 1000, 만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위해서 힘내, 기뻐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시험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면 인내라고 하는 천국의 덕목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하늘의 은사예요. 인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 내적인 능력, 내적인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인내라고 하는 천국의 덕목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목적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쓰러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걱정, 근심, 유혹, 세상에 대한 미련,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우겨싸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험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겨싸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온갖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라고 하는 하늘의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온전한 열매인 인내를 이룬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인내는 자기가 참는 인내가 있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있어요. 내가 꾹꾹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고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건데, 참고 견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날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계속 참고 견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인내는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참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인내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내, 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훈련소에서 그 남자 장정들이 훈련하죠. 훈련하는데 그 훈련 종목 중에서 각개전투라는 게 있어요. 각개전투는 포복 앞으로지요. 포복 앞으로 그러면은 저쪽에서 총알이 없는 총을 빵빵빵 쏴요. 그래서 막 총알이 날아오는 것처럼 하고 철조망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해서 납작 땅에
엎드려서 포복해가지고 막 켜서 갑니다.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은 안 돼요. 엎드려 있으면 조교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포복 앞으로 해요. 앞으로 막 소리 지르죠. 그래서 뒤에 와가지고 막 발로 차요. 앞으로 가라고. 어쨌든 가야 돼. 기어서 가야 돼요. 포복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면서 적진을 뚫고 공격 앞으로 해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인내는 포복 앞으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내라고 해서 가만히 웅크리고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문제를 뚫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 소망이 가득 차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룰 때 이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인내가 바로 영적 품성이에요. 영적 성품입니다. 이 영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인내라고 하는 영적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인내라고 하는 영적 성품이 없는 성도들은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 많고 그렇지만 이 영적 성품인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 취업 또 힘냅시다 기뻐합시다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내는 영적인 인내 그 인내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